오리지널 K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자,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이 영화 라방으로 뭉쳤습니다. 먼저 눈빛 하나로 사람을 움직이는 카리스마는 물론 섹시함, 귀여움, 다정함까지 장착한 반전 매력을 가진 배우죠. 박성웅 씨. 그리고 요즘 뭐든지 잘하는 사람을 올라운더라고 하죠. 노래, 춤, 연기까지 다 되는 배우 박선호 씨. 두 분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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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성웅 씨는 4년 만에. 네. 근데 더 이런 얘기는 좀 식상한가? 더 멋있어지시고 더 슬림해지시고. 아, 예. 예. 계속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박성우 씨가 난 오늘 처음 왔는데 너무너무 롱다리네요. 아, 그런가요? 뭐 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모델을 하셔도 모델도 하신 적 있으시죠? 아니요. 예전에 이제 모델 라인에도 합격을 했었는데. 그쵸. 그때 모델 이제 몸매야. 액션스쿨 일기로 틀은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그러니까 모델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배우로 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고. 네. 그럼요. 자, 우리 성우 씨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박성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선호 씨는 네. 처음 봐요. 예,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봤어요. 예. 아, 열심히 네, 영화 라방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호 씨도 인사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동주역을 맡은 박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선호 씨도 키가 꽤 커요. 예, 선배님이랑 예. 같아요. 저희가 187cm고요. 근데 저보다 좀 큰 것 같아요. 맨날 187? 예. 아, 그 정도 돼야 아우라가. 어쩐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딱 들어오는데 예사 포스가 아니에요. 180도 아니고 187이에요. 네. 아, 우리 성우 씨는 모델을 하셨어야 된대. 네, 사복 패션이 정말 좋으세요. 그러니까 모델을 네. 하셨어야 된대. 저희 진영이 예. 예, 잠깐 하셨었습니다. 아. 대학생 때 192여가지고 예. 집안이 완전히 슈퍼 예. 모델급이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잘 놔주셔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한번 성우 씨 무슨 짤에 하여튼 흰색 위아래로 저 봤습니다. 어제 핏이 너무 좋더라고. 그거 쉬울 수가 없는데 위아래. 아, 예. 그야말로 100마일. 누님 그거는 저기 굴욕자리기 때문에. 와. 예. 자, 어때요? 우리 선호 씨는 라디오 이제 최파트는 처음인데 예. 생방송에 좀 강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좀 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눈빛이나 네. 이런 게 아주 단단한데요. 아, 선배님한테 다 예. 보고 배운 거라. 맞아, 성웅 씨가 의외로 토크도 잘하시고, 예. 맞아요. 유머도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죽기 좋은 날이다 막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귀엽고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 누님이 다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아니 거죠. 우리 성웅 씨는 코미디 쪽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 재밌어하죠. 예, 예, 많이 하고. 예. 아재 개그도 많이 하고. 아재 개그. 저 이거 들고 왔잖아요, 아재 개그. 아! 좋아, 그러면 연습한 거 하나만 해보세요. 연습한 거요? 예. 세상에서 제일 긴 음식 이름은? 제일 긴 음식? 네. 롱. 참 기름. 두 번째로 긴 음식 이름은? 들기름? 들기름. 아이고, 놓쳤네. 아직 이겁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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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시면서 계속 아직 퀴즈 내셨다고. 아직 개그란 책까지 사서 보시네. 예. 아니 선물 받은 거. 아, 선물 받은 거예요? 팬분한테. 저런 거 재밌다. 무대 인사. 그래서 예, 예, 예. 아니 이제 아재 개그를 하게 된 계기가 선호처럼 이제 어린 동생들 후배들이 이제 좀 어려워할까봐 제가 먼저 이제 나는 이런 아저씨야 보여주기 그래, 위해서.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재미가 들려가지고 여기 안 온 김희정 배우는 차에서 예, 예. 30분 동안 갇혀가지고 아재 개그. 혼자 도망갔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내보세요. 예. 그 술 먹은 다음 날 들깨 수제비를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들깨니까. 술이 들깨서. 아유, 그거는 뭐 별로야. 아, 그래? 예, 좀 참신한 강력한 거 한번. 강력한 거 진짜. 예. 원빈이 예. 타고 다니는 말은? 첫 글자만. 예? 첫 글자만. 웃. 웃 원빈이. 예.
원빈이 타고 다니는 말. 네. 선우는 웃마? 웃마? 웃기지 마. 아! 이거 괜찮으셨나요? 웃기지 마. 예. 우리 0644님이 뭐라고 네. 하셨어요? 덕성훈 씨, 최파타에서 4년 만에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드라마 영화에서 열일 하셔서 그런가요? 아무튼 자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4년 만에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많이 뵈니까 김세희 씨가 아 예. 선우 씨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에서 우리 딸 원픽이었어요. 제 폰도 뺏어서 문자 투표했는데 비주얼이 너무 시원시원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배우가 아니더라도 쳐다보겠는데 이번에 작품은 처음 만나는 거죠? 두 아니요. 분이? 아니요. 두 번째. 아 그래요? 네. 어떤 거? 3년 전에 루갈이라고 예. OCN 드라마에서 그때서부터 연이 됐는데 예. 그때서부터 선우가 좀 이뻤어요. 항상 바른 청년이었고 저랑 또 반대편 주인공들 팀의 예. 막내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빌런이었고 근데 계속 촬영장에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를 뭐 하나라도 배울 게 있나.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가끔 이제 촬영장에서 시간 남을 때 배드민턴 치면 와서 같이 쳐주고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군대를 가기 전에 저 선배님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서 군대 있을 때도 저 선배님 잘 있습니다 하고서 제대하면서도 저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줘서 이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라방이라는 영화를 선택한 원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박선호 배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딱 같이 했을 때 엄청 반가웠겠네요. 저는 예, 예. 깜짝 놀랐죠. 그러네 깜짝 놀랐네. 선배님과 또 다시 이렇게 또 작은 작품에서 만난다는 예. 게. 그렇구나. 그 우리 선호 씨 입장에서는 드라마 하던 그때보다 더 잘하고 싶고 또 박성훈 씨에게 인정도 받고 싶고 이런 욕심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군대 가기 전에 또 작품을 한번 같이 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또 선배님이랑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잘해내고 싶다는 그런 게 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루갈이 넷플릭스에 올라왔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는데 야, 우리 선호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그 옛날에도 뭐 3년 전에도 잘하긴 했는데 더 풋풋하고 그랬는데 라방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선호가 연기하는 모습을 서로는 못 봤어요. 예, 예. 서로는 블루 스크린에 뭐 이렇게 전화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혼자서 연기를 해야 됐거든요. 나중에 이제 영화가 다 완성돼서 시사회에서 딱 봤는데 제가 딱 그때 얘기했죠. 선호야, 잘했다. 그래 그래 인적 네. 그렇죠. 그럴 때 너무 뿌듯하잖아요. 너무 그 어떤 네 것보다. 맞습니다. 네, 아 김정화 씨가 성공 배우님 우리 선호 이번에 잘한거나 루갈 때보다 성장한 거 있으면 마구마구 진짜. 예, 지금 아, 금방 진짜 얘기한 거? 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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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예. 엄청 성장을 한 박선호 배우가 됐습니다 이번에. 이유현 씨가 네, 라방 개봉날 퇴근하고 마지막 시간으로 보고 왔는데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보다 더 긴장감 폭발하던데요. 오, 그래요? 왜죠? 예. 공포 영화가 아닌데 나 때문인가? 그러니까 더 긴장감. 그래요. 두 분이 함께한 영화 제목이 라방. 네. 6월 28일 개봉해서 지금 이제 상영 중인데 포스터 보니까 정말 우리 박성우 씨 눈빛이 무서운데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스포가 안 되는 한에서. 그러니까 예. 몰카 라이브 방송에 갇힌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그 동주가 박선호 배우가 젠틀맨 저와 대결을 하는 그런. 근데 젠틀맨이 아니잖아요. 악역이죠. 아 이름이 그냥 젠틀. 예, 그러니까 이름만 이름이. 젠틀맨이에요. 젠틀맨. 젠틀하지 않은 젠틀맨. 그러니까 더 무서워, 그렇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악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또 있겠죠. 여기까지. 그렇죠. 그냥 악역이면 박성웅 씨가 안 했겠지. 맞습니다. 예예. 예. 아니 그러면 요즘은 진짜 라방을 많이 하던데. 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소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접하기 쉽고. 그러니까 선호 씨가 거기서.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주. 네. 그리고 이제 박성웅 씨가 젠틀맨인데 악역이야. 그러니까 기대돼. 그렇죠? 근데 성웅 씨가 그런 말 한 적 있잖아요. 하늘 아래 똑같은 나쁜 놈은 없다. 그러니까 성웅 씨가 그 전에 맡은 악역과 이 젠틀맨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젠틀맨은 뭐랄까. 전사가 있는 악역?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사연이 있는 그런 악역인 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OTT에서 사냥개들이 되게 인기인데 예, 예. 그거는 그냥 나쁜 놈. 그냥 개 땡땡. 어.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네, 사연이 있는 악역. 사연이 있는. 네, 네. 그럼 신세계에서는 어떤 악역이었어요? 신세계는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아. 네. 어. 거기서는 이제 예. 강과장 최민식 선배가 제일 악역이었죠. 예. 다 이렇게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치. 저는 그냥 사업하면서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칼춤을 자꾸만 추라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거 가끔 보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주 봐요. 아, 어때요? 본인은 너무 재밌네. 그게 예. 지금 딱 개봉한 지 10년이 됐어요. 2013년도 2월 21일 날 개봉을 했거든요. 세월 빠르다. 근데 이제 찍은 건 1년 전이니까 11년 전 영화인데도 안 후져요. 아, 예. 정말. 그래서 채널 돌리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세요. 그냥 멈춘대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냥 계속 보게 돼. 되는 거야. 네. 근데 왜 이제 아까 이제 뭐 이제 다른 사람 연기 같은 건 많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선호도 아 그때 했을 때보다 뭐 이게 참 좋다 뭐 이런 것처럼 본인 연기를 딱 봤을 때 어때요? 아 저때 내가 참 잘했다 아니면 지금에도 난 저렇게 안 나와라든지 아, 아 지금 하면 좀 다를 거다. 그때는 뭐. 신세계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이제 드라마를 영화보다는 많이 했었고 예, 예. 영화를 해도 약간 그 마이너급 영화를 했어요. 메이저급 영화가 이제 신세계가 처음이었는데 네. 죽기 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최민식 형님이랑 네. 정민이 형이랑 이제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정재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떨쳐내는 약간 네. 뭐 이런 적이었는데 국가대표 배우들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죽기 살기로 도전자 네. 챔피언들한테 도전자들은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거니까 그쵸. 비기기만 하자. 마음껏 들이댔죠. 그래서 그때는 여한이 없었어요. 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마음껏 들이댔구나. 예, 예, 예. 그걸로 사실 우리가 박성우 씨를 그렇죠. 딱 알게 된. 근데 그게 또 신세계에서 저희 팬분들이 짜맞춰 봤더니 이중구가 나오는 시간이 24분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근데도 그 존재감이. 예, 예, 예. 저도 몰랐죠. 24분밖에 안 되는데 막 그런 대사들이 유행어들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죠. 죽기 살기로 하셨대요.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선우도 예.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치, 라방에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10년 후에 지나서도 와 저때 정말 여한이 없이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그렇죠. 네. 대부분 막 아쉽다 뭐 아 저때 저렇게 할 걸 저때 몰랐었는데 뭐 이런 게 없이 마음껏 들이댔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축복이네. 그렇죠. 그렇죠? 행운이네 행운. 네. 그 박성우 씨도 시사회에서 연기 볼 때나 개봉 앞두고 좀 떨리세요? 좀 긴장, 기분 좋은 설레임? 긴장은 아니고, 예 누님께서 말씀하신 기분 좋은 설레임. 설레임.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래도 요즘은 또 시사회 할 때 팬들 오니까 그 그렇죠. 반응이 금방. 이번 라방 때도 이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시사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측근들만 이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너무 이게 와 너무 재밌고 너무 전개도 빠르고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러닝 타임이 길지 않거든요. 예, 90분 정도여서 예, 예. 보기 딱 좋네. 금방 예, 훅, 한 시간 반 예. 예, 예. 훅 지나가는 영화거든요. 걸리는 게 없이. 그렇구나. 이정민 씨가 라방 본 사람입니다. 영화 보니까 성우님은 원맨쇼로 혼자 연기하느라 힘드셨을 것 같고 선우님은 젠틀맨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연기하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아까는 박선호 씨는 그 스토리상으로는 직접은 못 보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혼자서 또 연기하느냐고 힘드셨을 거는 계속 지시. 저는 혼자서 해서 너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만 잘하면 되니까. 예. 뭐 상대 배우가 있으면 또 상대 배우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혼자 하면 안 되고 호흡을 맞춰가지고 예. 하는데 저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화정님처럼 그런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 이렇게 예, 모니터. 띄워놓고 혼자서 다 하니까 5시간 일찍 끝난 적도 있어요. 아 정말? 네. 그래가지고 스태프들한테 기립박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진짜 기립박수 받은. 원래 이렇게 모니터를 놓고 네.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에 막 내용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판이잖아. 뭐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런 게 너무 어렵던데. 네, 네, 네. 주영은 씨가
우리 선호 씨? 네. 네. 선호 씨 영화 개봉하면 편하게 혼자 다시 볼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극장에 혼자 가서 봤다 아니면 아직 안 봤다 어느 쪽인가요? 아, 혼자 가서 봤겠지. 아직 못 봤습니다. 어, 그래요? 계속 왜요? 영화 홍보 일정들이 아하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끝내놓고 이번 주에 혼자 편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말 배우들은 이렇게 영화를 보죠? 혼자 쓱 들어가서 모자 쓰고 이렇게 좀 관객들 반응도 좀 보고. 신세계 때 그랬어요. 어, 신세계 때 개봉하는 날. 예. 에, 그때 VIP 시사회 때는 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쵸. 막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가 뭐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랬는데 뒤풀이 자리에서 정민 형이랑 민식 형 있고 정재 있는데 그분들한테 다 쏠려야 되는데 저한테도 막 오시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보신 분들 너무 잘 봤다고. 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서 다시 봐야겠다 해가지고 개봉하는 날 친구랑 둘이 가서 딱 봤는데 야 정말 아니 그때 이제 영화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 그쵸, 그때 보이지. 어 우리 영화 재밌구나 하고서 예. 옛날에 그 청담 CGV 있잖아요. 예. 거기 뒤쪽 야외 계단이 있었어요. 예. 내려오는 계단이 있는데 예. 거기 청년 세 명이 딱 나와가지고 담배를 이제 어. 신세계는 그게 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와 죽인다. 이게 땡겨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고 와 그 하면서 제 대사를 담배 피기 딱 존나 시네 막 이런 그러니까 대사를 그게 하시는 거예요.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얘기하는데 그때 느껴져 막 터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워낙 바빠져가지고 맞아, 신세계로 맞아. 이제 잘 돼서 바빠져서 우리 선호 씨도. 이 라방 이제 네. 이번에 혼자 보면서 네. 계속 봤으면 좋겠어. 그런 걸 막 희열을 느껴야겠잖아. 아, 근데 아까 어떤 분이 너무 재밌게 봤다고 했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4933님이 예, 영화에 같이 나온 희정 씨가 말하길 성웅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촬영이 늘 일찍 끝났다던데 배우분들도 칼퇴의 맛이란 걸 아시나요? 아휴, 엄청 잘 알죠. 칼퇴의 맛. 대부분 근데 칼퇴하기가 쉽지 않던데. 예. 아니 더 찍을 게 없었어요.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선배님 더 찍을 게 없습니다. 뭘 아니 그럼 그거는 성 씨만 그런 거죠. 모든 배우한테 그러는 건 아니잖아. 아, 저 혼자 연기했으니까. 아 혼자 연기했으니까. 예, 예, 예. 아니 그럼 선호 씨는 할 때는 좀 저는 칼퇴의 예. 맛을 간접 경험도 못했습니다. 찍을 그래, 그러니까. 찍을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맞아, 많고. 저는 이제 감독님께서 계속, 트라이를 계속해서 하셨었죠. 이렇게도 저한테 못하는 걸 이제 선배니까 못하는 걸 그치, 이제. 이제 선호한테 그러다가 어느 날 성우 씨처럼 찍을 게 없습니다. 선호님. 아 맞습니다. 계속 실력을 네, 늘려가야죠. 네. 0433님이 지금 상영 중이잖아요. 두 분은 관람 후기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세요? 후기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있나요? 어때요? 좀 뭐 후기를 저는 그렇게 후기를 우리 선우님은 좀 찾아볼 것 같은데. 근데 저도 막 댓글이나 후기 같은 거를 막 찾아보지는 않는데 네. 근데 주변에서 저희 시사회나 영화 보고 와주신 주변 분들께서는 되게 속도감 있고 긴장감 있게 네. 그리고 또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엔 나는 예, 예. 네 그런 그래 굉장히 그 긴장감이 있는가 봐요. 아까 어떤 분도 끝까지 긴장을 못 늦췄다고. 네 아무래도 예. 저희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진짜 땀 쥐죠. 아까 예, 얘기했잖아요. 공포 영화 봐도 귀신도 안 나오는데 더 무섭고 막 긴박감 있고 그렇다고. 땀을. 네. 자 조진양 씨가. 네, 선호님은 차분하신 성격 같아 보이는데 라방 속에서 강한 분노를 녹여야 했잖아요. 동주 역할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야말로 내면 연기 어렵잖아. 네, 근데 저도 진짜 또 선배님과 또 함께하는 작품이었고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잘해내야 된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고 스스로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작품과 캐릭터 결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깊은 감정선을 배우로서 연기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좀 많이 준비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감독님과 또 이렇게 다 도움받아가면서 촬영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호 씨 이렇게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딱 배우 얼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가수보다는 배우의 얼굴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 배우를 그러니까 하고 있네요. 가수였으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성웅 씨는 모델 해도 괜찮았어요. 모델 하는 것도 보이는데.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시니어 무대 한번. 너무 멋지겠네요. 뭐 지금 뭐 이미 이제 뭐 모델이시죠 뭐. 네, 예. 맞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네, 우리 박성웅 씨 추천곡입니다. 예, 이 노래를 왜
듣고 싶으신 거예요? 아, 평소에 많이 듣는 음악이고 여기가 이제 락 하시는 분들인데 시원하게 뻥 뚫려가지고 네. 이런 스타일이시네. 네. 스키드로우의 I Remember You 들으면서 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아니면 어 나 어디서 봤는데 뭐 이런 목격담 좋고 뭐 있으시다면 미담도 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 4부 이어집니다. 보실 수 있어요? 화저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라방의 두 주인공 배우 박성웅, 박선호 씨와 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라방의 두 주인공으로 나오셨으니까 라방 꼭 봐야 됩니까? 뭐 감사하죠. 예, 꼭 봐야 되는 이유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 너무 이렇게 해서 봐야 해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런 거. 보통 이제 끝에 하는데 좀 해보고 좀 싶어요. 실험적인 예. 영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뭐 한국판 서치 영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모르겠어요. 서치랑은 좀 결도 다른 것 같고. 그러니까 배우들 연기 보는 맛도 좀 있고. 예. 희정이의 그 계속 자는 모습? 실제로 잠이 들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모습? 그냥 뭐 소년어도에게 예 그리고 또 저희 영화가 불편하고 긴장감 있게 속도감 있는 영화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법 라이브 방송에 대한 좀 사회적인 인식에 대한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영화를 한 편 딱 끝내시면은 뭔가 좀 보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느끼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관전 포인트라고. 그 라방을 만드는 사람들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공급이 보는 있는 사람. 거죠. 그런데 예, 예.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러네. 라방에서 못 나온다? 막 이런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그럴 수뿐이 없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계속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거기서. 예, 예 맞아요. 예. 못 나오게만 하겠지 거기서 막 뭘 지시하고. 이건 뭐 알지 못하니까 예. 그런 걸 또 알아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목격담이 도착했는데 바짝 긴장들 하세요. 네. 873 하나님이. 네. 박선호 병장님, 국방부 근무지원단 후임입니다. 여친과 싸웠을 때 항상 무조건 여친에게 잘해주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직도 잘 사귀고 있습니다. 형님 너무 착하세요. 오! 국방부 누구지? 근무지원단 후임이시래요. 오. 맞아, 우리 선호 씨도 근데 되게 이렇게 건강해 보여요, 사람이. 예. 아,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형님 너무 착하세요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조언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여친에게 무조건 잘해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 사실 군대에 들어가면 이제 연애하고 있는 이제 동료들이 많이들 힘들어요. 싸우거나 예. 이러면 바로바로 기분이 바뀌고.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는 뭐 사실 잘해주는 게 여자친구한테도 잘해라. 그게 답이다. 뭐 이렇게 여러 명을 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4770님이 박성웅 배우님 옥정동 분식집에서 봤어요. 내한의 그럼 촬영하실 때였는데 정말 아우라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최고입니다. 내한의 그놈 이거 할 때 네, 나오셨죠? 그때 여기 이 영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이거 너무 우리 진영이랑 그쵸? 네.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네. 네. 진영이가 진짜 잘해줬어. 아우 너무 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직도 좀 해요 TV에서 이렇게. 그럼요. 틀려요. 그게 명절 코미디니까.
명절용 아주 영화. 아주 재밌어요. 예. 코미디라서. 아 그때 옥정동 분식집에서 촬영하셨어요? 옥정동 분식집. 아 거긴가? 그 마지막... 뭐 여러 군데에서 아니, 그... 찍으셨겠죠. 마지막 그 장면이 그럼 그 분식집인가요? 아니 아니 처음 그 장면. 처음 장면. 아, 그 장면에서 이제 거기. 예. 자, 8316 님이 성웅 님 보면 짐 캐리가 떠올라요. 코믹 연기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느낌 있다. 어, 그래요. 느낌 있다. 아, 짐 캐리 형님은 예. 정말 오, 정말 대단한 그치. 배우님이시죠. 그쵸. 감사합니다. 예. 459 하나 님. 네 오늘 선호 씨 나온다고 해서 처음으로 고릴라 옷을 깔았어요. 저 선호 형이랑 같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여했었는데 선호 형한테 좋은 기운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록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선호 형은 이렇게 멋진 배우가 돼서 드라마랑 영화에 나와서 제가 다 기쁘고 행복해요. 와 같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이래요. 어,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좋은 기운이 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대잖아. 뭐 이렇게 별말은 안 했을 것 같아도 그렇잖아요. 네. 그 느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제가 더. 네. 어떻습니까? 선호 씨 성격은 옆에서 볼 때. 선호는 그냥 순수 청년 그 자체고 뭐랄까 흠집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고 뭐랄까 이 원석 같아서 이렇게 예쁘게 더 세공을 하면은 아마 더욱더 빛이 나고 예, 더 큰 배우가 될 것 같아요. 이러다 또 금방입니다. 진짜. 네. 3236님. 박성웅 배우님 TV 보니 NNC 강좌시던데 그러니까 최화정으로 삼행시 오늘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그 NNC 강좌가 되셨어요? 아무래도 그 아이스크림 밥 한 바 아니 초등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들은 저를 이제 신세계 이중구로 알고 있는데 예. 초등학생한테는 제가 밥 한 바 아저씨로 통합니다. 밥 한 바 아저씨로. 네. 자, 감사하죠. 그럼 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예. 뭐. 자 그럼 제가 오늘 띄울게요. 네. 자 여러분 박성웅 씨입니다. 네. 아, 또 너무 기대하면 또 좀 부담되실까? 자 하나 둘 셋 최. 최파타의 저희가 왔습니다. 화. 화요일 오후 이 시간이. 오. 정. 정말 좋으네요. 라방 보면서 바밤바 드세요. 왜 만족하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야 네. 끝이 아주 좋네. 네. 라방 보면서 바밤바. 아 전경아 씨가. 얼마 전 사냥개들 정주행했는데 라방도 기대해요. 성웅님 늘 악역 위주로 맡아서 왠지 제가 더 속상해요. 귀여운 역할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의외로 성웅님 귀요미 짱 잘할 텐데요. 뭐 성웅씨 귀요미 짱 잘하는 것도 알고 배우들은 좀 그 악역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근데 예. 악역에 대한 로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저는 누나 다 했어요. 코미디도 하고 좋은 역할도 하고 악역도 하고 저는 악역에 대한 로망에서 악역만 할 게 여기 아니고 악역만 한 게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네. 맨 처음에 제의받은 건 악역이 아니었다면서요. 네네네. 예. 거기서 사냥개들에서 이혜영 형님이 하신 그 예. 횟집 사장이 있어요. 황양중인가 그 역할로 처음에 들어왔었죠. 근데 제가 계속 대본을 보면서 황양중은 너무 멋있는 역할인데 계속 김명길이 보이는 거예요. 예, 나쁜 놈 예. 그 빌런이. 그래서 내가 하면 진짜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역제안을 했죠. 제가 예. 그쪽 이제 감독님이랑 넷플릭스 측에 저는 김명길 아니면 안 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저쪽에서 일주일 만에 그럼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사냥개들이 나온 거죠. 꼭 보겠습니다. 사냥개들 제가 지금 이제 1화? 1화 보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아주 요즘 난리죠? 예, 그렇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김혜진 님이 성웅님은 까만 옷이 잘 어울리세요. 어깨도 쫙 벌어지시고 혹시 어깨 운동 따로 하시나요? 하신다면 어떤 운동 하시나요? 운동 좀 아, 제가 어깨 운동만 못 하고 있어요. 아, 이쪽, 정말? 이쪽 오른쪽 회전근이 60% 정도 찢어졌고 이쪽은 이제 50견이 와서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등이랑 예. 가슴 위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게 이게 펴지는 거죠 이렇게 선호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해서 근데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치, 이렇게 딱 하고 예. 이렇게 딱 있으면 이제 이렇게 딱 예. 그래서 뭐 어깨 운동은 따로 하지 않고 다른 운동을 다른 운동들을 이제 하면서
그 선호 씨도 네. 운동 많이 해야겠죠. 예, 저도 예. 웨이트하고 한강 러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사랑님. 네, 선호 배우님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던데요. 음식 얘기 나올 때마다 최애 음식으로 돈가스를 꼽으셨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요즘 이 음식에 꽂혔다 하는 음식은 뭔가요? 네, 돈가스는 사실 진짜 주기적으로 좀 먹고 있고요. 네, 요즘에는 좀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이 그리워서 좀 찬이 많이 나오는 그런 한식당. 맞아 맞아. 예, 예. 예. 우리 성우 씨는 뭐 좋아하세요? 저는 뭐 집밥? 뭐 다 저도 가리는 게 별로 없고 뭐 이 술이랑 어울리는 음식이면 이제 더 좋고. 아 근데 워낙 이제 그 집에 계시는 분이 음식 솜씨가 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잘 얻어먹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 드시고 네, 밖에서도 네. 잘 드시고 너무 좋아하시겠다. 네. 신호정님이 네, 박성웅 배우님 야구 빅팬이시잖아요. 올해 야구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어떻게 우승하실 것 같으신가요? 뭐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 예. 제가 이제 LDT 트윈스 명예 선수인데 예. 잘하더라고요. 막 끝내기 안타도 하고 이제 내용이 좋아요. 예. 내용이 좋고 막 박빙의 승부에서도 막 이기고 하니까 팬들은 그게 이제 좋죠. 좋죠. 네. 직접 가서 직관도 하세요? 그랬죠. 예. 그 인천 그 문학경기장 가서 예, 직관했습니다. 뭐 드시면서 뭐 네. 먹으면서 보는 거죠? 뭐 맥주 한잔. 맥주 한잔. 예, 맥주 한잔 하면서. 어때요, 우리 선호 씨는 좋아요? 저는 야구를 딱 직관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는 리스트에는 적어놨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집에서 축구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유미나 씨가 선호 씨 혼자 간 여행은 어땠어요? 이제 곧 휴가철인데 또 여행 갈 계획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혼자 여행 갔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군산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냥 배낭 메고. 네. 군산. 네. 프로그램으로? 아니 혼자. 혼자. 네. 어, 근데 다 아시는구나. 정말 그냥 심심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싶었던 예. 것 같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카페도 멍도 때리고 할머님이 혼자 하시는 식당 가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좀 힐링이 되고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군산 갔으면은 거기 중국집 갔었어야 돼. 그래 유명한 중국집. 못 가봐요. 중국집 못 가봤어. 돈가스집만 갔나 보다. 선호 씨 올해 목표가 혼자 하는 취미 만들기라고 하셨는데 뭐 네. 이런 것도 일환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 혼자 하는 취미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취미라기 딱 그렇게 국한되기보다는 좀 혼자 있는 시간들도 잘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웅 씨도 혼자 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혼자 무언가를 하기 싫습니다. 누구랑 같이 해야 하는 거예요. 외로움을 워낙 많이 하고 또 혼자 산 기간이 좀 돼요. 결혼 전에 한 10년 정도. 그래서 저는 같이 하는 거 좋아해요. 같이 뭘 하고. 근데 이제 같이 뭘 하는 거에 부인이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같이 다? 아니, 같이보다는 좀 혼나는 그런 저기에서 예. 김혜주님이 예. 성욱 씨 유독 특별 출연과 우정 출연이 많으신데 원래 의리가 넘치는 성격이신가요? 의외로 거절도 잘 못하실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제 무명 10년 동안 하고 싶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의리를 지켜줄 수 있으면 지켜주자. 그럼 너무 좋지. 예, 되면은 예. 근데 이거를 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또 안 좋게 왜 굳이 왜 그래 뭐 그러는데 저는 그냥 저는 좋아요. 예, 나는 지켜주고, 좋을 것 같다. 정말 뭐 시간과 그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가서 빛이 나는 자리면 네. 얼마나 좋아.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 봤었어요. 제가 그 친구랑 나오는 짠당포. 짠당포. 너무 나는 예. 분위기가 훈훈하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 용필이 20년 예. 동생인데. 그러니까 예. 한번 같이 모시면 두 분 나오세요. 아 예예예. 예, 예. 난 느낌이 너무 훈훈하고 좋던데 그런 게. 그럼요. 예예. 예. 근데 워낙 이제 저도 무명 때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트로트 가수 하기 전이니까 아나운서 시절 때 예. 만났기 때문에. 되게 끈끈해요. 예. 끈끈하고
네, 서로 이렇게 눈빛만 봐도 이제 뭐 그러니까 대충 알고. 네. 그런 친구가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무리 좋아도 좀 역사가 함께 가야 돼서 어떤 뭐 좀 아픔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아픔 뭐,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우셨다면서 서로.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어떤 친구 하나가 잘 돼서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좀 기회가 돼서 같이 나와주고 이러면 너무 그러니까. 좋고. 예. 그래서 아주 짠당포도 저한테 섭외가 들어왔는데 혹시 예. 누구 같이 나올 사람이 있냐 해가지고 제가 용필이랑 그러니까. 다 하자. 너무 재밌었죠. 근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진짜 깜짝 놀랐어. 20년 지기라. 아, 그러니까. 난 깜짝 놀랐어 예. 진짜. 그래서 좋았던 거예요. 네. 자. 제가 감기가 네, 옮지는 않고 네. 감기가 509 하나님이 성웅씨 14살 아들과 아직도 뽀뽀하신다면서요.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들은 옷깃만 스쳐도 다가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평소에 다정한 아빠신가 봐요. 친구 같은 아빠. 그 5살 때인가 뭐 이제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은 나야 이런 걸 이제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은정이가 와이프가 오빠 그러면 상우 중학생 되면은 오빠랑 말도 안 할 거야. 그래서 예. 친구처럼 해줘. 그때는 이제 그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친구처럼 해달라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예. 친구가 됐어요. 예. 근데 아들 혼날 때 저도 약간 혼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그래서 이게 고단수를 쓰신 건가. 근데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나오는데 오늘 늦잠 어제 늦게 잤나 봐요. 늦잠을 자고 있길래 보냈다가 이제 침대 자고 있길래 뽀뽀를 했더니 아빠 다녀와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14살이면 사춘기 때인데 사춘기라고까지 하긴 뭐한데 뭔가 이제 좀 오긴 왔는데 예.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예. 맞아. 요즘 뭐 11살, 10살만 돼도 네. 문 열지 마세요 이러고 들어간다는데 그냥 잘 해줘요. 네, 다행이죠. 자, 2411님이 연기력, 카리스마 이런 거 제외하고 서로에게 부러운 점 하나씩 말해주세요. 아, 저는 선호 배우한테 이런 청순함, 청아함, 맑음, 맑음 그리고 네. 순수 청년, 착함 뭐 저도 착할 때는 착한데 여기는 항상 착하니까 저는 그래도 좀 욱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선호는 진짜 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또 반면에 저는 선배님께 너무나 많겠지만 우선 정말 후배 동생들 사랑하는 마음이랑 배려해 주시는 마음 이런 것도 너무 선배님한테 본받고 싶고 또 지금까지도 이런 연기에 대한 열정이 정말 불타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저도 스케줄 같이 다녀보다 보면은 항상 뭔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예 맞아요. 뭐 어느 자리를 가던 A4 용지 막 해서 그걸 다 준비해 오시고 연기뿐만 아니더라도 예, 예. 네, 그런 모습들 보고서 저도 아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우 씨는 오늘도 이렇게 느꼈지만 되게 다양한 얼굴이 있으니까 배우로서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타고난 네. 것보다는 26년 동안 하면서 진화하지 않았을까. 잘 진화했다. 더 진화를 이제 해야 되니까 계속 발전 중입니다. ING 네. 중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네. 광고 듣고요. 자, 오늘 라방의 두 주연 배우 박선우 씨, 박성웅 씨 함께 하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네. 한마디 오세요 좀 뭐 보러 오세요. 그냥 라방으로 어떻게 또 이행시를 해야 되나? 자, 한번 자. 오늘 띄워드려 보겠습니다. 라방 자 하나 둘 셋 라방 보러 안 갈래? 방? 방 방금 보고 왔는데 또 가지 뭐. 오 그래요 두 번 세 번 보고 싶은 영화. 네. 엔차 관람. 예 우리 선우 씨도 한 말씀. 네. 네, 영화 라방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보러 가세요. 꼭 보세요, 꼭 네. 보세요. 네. 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편안하게 유쾌하게 얘기 많이 해봤어요. 괜히 신세계가 다시 보고 싶고. 맞습니다.
자, 아마 라방도 이렇게 다시 찾아보게 될 영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라방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하나 씨가 두 배우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라방 대박나시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원래는 이제 음악 한 곡을 싹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을 많이 해서 예, 이제 오늘은 멘트로 예, 마칠 거예요. 원래 끝에는 이제 우리 박선우 씨 신청곡으로 들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노래 못 들어도 예, 네. 우리 아 살짝 들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끝곡 한승우 씨의 Dive Into 우리 선우 씨 추천곡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박성욱 씨, 박선우 씨 두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라방 화이팅! 화이팅! 라방 화이팅!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